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주식 관련해서 늘 정나영 연구원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딱히 더 얼굴이 밝은 이유는 이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원주 연구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이제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의 이름이 테피스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쭉 그간의 종목과는 약간 또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일단 알아보기 전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컨센서스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아, 네.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투자 의견을 34% 정도는 매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66%는 보수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을 정도로 네. 시장에서 지금 모두가 좋게 보는 종목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 투자 의견 컨센서스에 뭐 매도 의견이 없어요. 그냥 거의 100% 매수 아니면은 보유 의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테피스트리는 미국의 명품 브랜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실적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코치라는 브랜드 그리고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브랜드 스튜어트 위츠맨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의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북미랑 중국 쪽에 한 1,500개 정도의 스토어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의류 소매 업체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 쪽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함께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테피스트리인데 사실 테피스트리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뭐 코치나 지금 케이트 스페이드, 뭐 스튜어트 와이츠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인가요? 아, 네.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북미 지역의 어떤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 CDX IG 프리미엄이 지금 저점 대비 거의 100bp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나 그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 신용경색이나 수요도나 우려 오더라도 괜찮은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점에서 테피스트리 가져왔습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현재 배당은 빠지지 않는데 주가만 빠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9에서 10%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포인트를 하나씩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하락은 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에 있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배당매를 굉장히 또 풍부한 종목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는 관련한 소비도 조금 늘어나고 이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가 주주로서 갖출 수 있는 배당 매력도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아, 네. 동사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연간 3.9억 달러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흐름이 잘 창출되는 기업입니다. 좀 이럴 수 있는 배경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은 동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럭셔리 명품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럭셔리 명품 시장은 세계 경기에 좀 덜 민감한 좀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그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소매 도매 판매액은 YOY로 12% 급감했던 반면에 명품 시장은 2%밖에 급감하지 않았었습니다. 경기의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세계 GDP는 사실 3.3% 연평균 2012년부터 성장했던 반면에 명품 시장은 이거보다 더 상회하는 이제 5.2%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품을 소비하는 계층에 구라는 거는 경기에 많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층을 타겟팅하는 명품 업체들은 실적이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인 소비를 보면은 일반적인 소비가 다 줄어들었어도 명품 쪽에 있어서 소비가 끌어들여져서 백화점 기업들이 굉장히 또 수익을 많이 낸다 이런 구조가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치라는 기업의 그 이제 마켓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가치 탑10 세계를 순위를 보시면은 9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경쟁사가 롤렉스나 디올 정도입니다.
동산은 이제 그 명품 시장 중에서도 어포더블 럭셔리라고 합리적 가격의 명품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마이클 콜스 뭐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랄프 로렌, 마크 제이콥스 이런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데, 이런 업체들 중에, 그러니까 합리적 가격의 명품 업체들 중에 이 세계 탑10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는 코치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검색 수를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이 마크 제이콥스와 같이 디자이너의 어떤 인지도에 따라 브랜드의 가치가 정해지는 기업들은 검색 수가 많이 변동이 있지만, 코치는 1940년대부터 시작된 클래식 브랜드이기 때문에 검색 수가 2004년부터도 거의 변동이 많이 없고 꾸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럭셔리 마켓도 안정적이고 코치라는 브랜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금이 연간으로 4억 달러 이상씩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금의 창출 능력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기업인데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5에서 6억 달러 정도의 주주기속 현금 흐름을 기록을 하는데,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올해 작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아무래도 실적이 빠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30% 빠져도 4억 달러 정도 기록이 가능하고, 배당금 지급액은 작년에 3.9억 달러였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금이 깎이지는 않는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현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 내용을 살짝 보니까 재무 구조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이고 그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최근에 빠진 경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코로나19는 지나가는 이슈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 신용 경색 위기를 걱정을 해야 되고요. 동사의 순부채 비율을 보면은 1년 에비타의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가 걱정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지금 같은 시점에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사볼 만한 배당주로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 테피스트리, 북미 쪽에서 굉장히 명품 다양한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이원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